전북대학교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지원 정책인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이어 글로컬 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전북 특별자치도와 지역 대학 전체가 공존하고 상생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지난해 글로컬 3.0 대학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5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컬 대학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호봉 전북대 총장, 샤피 하사디 주한 모로코 왕국대사,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인,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장과 분해 대학 총장단 등 약 500여 명이 글로컬 대학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전북 특자도 전주시 남원 그리고 14개 시군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전북대학교 글로컬 3.0 비전 선포식에 와주신 모든 내외 기민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honored today to witness this beginning of a new chapter. 전북 University, 전북 National University is a leading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envision its key mission in the Global University Project as building cooperation between region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with internal and external partners. 특히 이날 양호봉 총장은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앞으로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해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할 방안을 직접 프레젠터로 나서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대학에서 가졌던 그런 교과 과정과 다른 정말 미래를 선도하는 또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전북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라북도를 잘 이끌어가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전북대학이 마태형으로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를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대학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 후에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북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미래를 이끄는 글로컬 탑100 대학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는 대학,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